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역대급 또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광고를 많이 했지만 다양한 광고 중에서 이거는 놓칠 수 없다 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냥 보고 아이씨 뭐야, 광고네 나가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진짜 역대급으로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번 맨날 광고를 진행할 때마다 그냥 순식간에 다 나가버려가지고 오빠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이런 댓글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빨리 신청해서 구매하는 분이 승자다 보면 되죠. 자, 여러분들 연말이 다가오면 뭐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직구하는 이 또 대표적인 사이트 뭐 있습니까? 우리 문파크가 많이 쓰는 거. 우리 문파크 뭐 많이 써?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또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할 때마다 난리 났었거든요. 이 연말에 할인 직구는 어디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연중 최대 할인 광군제가 있잖아요. 바로 이번 광군제 여러분들께 또 엄청난 걸 또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우리 문파크가 알리익스프레스 진짜 실제로 맨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용품을 어떤 걸 한번 가져와 볼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엄청 고민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는 6가지 품목 그리고 이 물량도 최대한 많이 확보했습니다. 제가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이거 판다고 더 혜택 돈 버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독자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거 사면 어디 가서 손해 안 봅니다, 당장 이거 사서 팔아도 절대 손해 안 봐요 라고 감히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문파크가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정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런 제품들이면은 정말 구독자분들이 좋아하겠다라는 거를 싹 뽑아와서 준비했습니다. 광군제가 시작이 되는 11월 11일 오후 5시부터 일주일이에요. 11월 18일 4시 59분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알리 저희가 광군제 할 때마다 느끼지만 일주일까지도 안 갑니다. 그냥 눈 깜짝할 사이 1시간 안에 또 그 코드 입력해야 되는 추가 할인 코드가 있거든요. 이게 다 동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코드를 못 쓴다고 해도 애초에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직구해 보셨던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직구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뭐 빨라야 뭐 열흘 뭐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인기 상품들 5일 안에 무료 배송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혜택이에요. 기간도 짧은데 무료 배송이라는 얘기 뭐예요? 그냥 바로 갖다 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슈퍼 세이브 할인. 25,000원 결제하면은 5,000원이 할인이 되고요, 최대 20,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요즘에 페이들 많잖아요. 뭐 네이버 페이, 뭐 카카오 페이, 뭐 토스 페이 같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각종 카드사와 페이들의 할인율까지 또 다릅니다. 엄청나게 할인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광군제 스페셜 할인이라 가지고 이게 좀 금액마다 좀 할인율이 다르죠. 여기 보기 좀 나오는 것처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디 가서든 구매하기 힘든 금액대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린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사장님이 미쳐서 다 싸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보셔야 돼요. 당장 사가지고 팔아도 돈을 버는 제품들만 엄선해 왔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게 또 너무 혜택이 크다 보니까 선착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맨날 항상 할 때마다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5분? 20분 이내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신청하셔야 되는 거. 이거 영상 다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다 나갑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진짜 더 숨도 안 쉬고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자,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섯 가지 제품들 알차게 준비했죠. 첫 번째 제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알피쿨의 30리터 냉장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냉장고, 휴대용 냉장고를 한 적 있어요. 그때도 순식간에 나왔거든요. 저처럼 아이들과 함께 자주 놀러 다니는 분들은 이 사실 휴대용 냉장고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피가 30리터라서 딱 알차거든요. 야, 이게 사실 이 휴대용 냉장고는 이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거든요. 이 알피쿨 30리터 냉장고 휴대가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그냥 캐리어 방식으로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이 30리터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온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하 20도부터 영상 20도까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온도를 굳이 뒤로 와서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아 이거 온도 좀 내려야지 올려야지 조절하기 간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사용이 편해야 되는데 이 손잡이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아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요즘에 보면은 이 뒤에 식어잭이 있는 차가 있고 220V가 있는 차가 있고 또 110V가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보면은 220V에 연결되는 이 잭이 있고요. 식어잭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차종에 따라서 이거 뒤에 이제 카니발은 식어잭이 있거든요. 식어잭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작동을 해봤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에코모드와 맥스모드가 있어요. 에코모드는 절약모드, 맥스모드는 그냥 성능을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 시원해지게 하는 이런 모드인데요. 아마 그냥 이렇게 식어잭으로 끼워놓고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야 이거 쓰다가 방전되면 어떡해, 이게 전력 많이 잡아먹어서 방전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데 요게 또 스마트하게 전력을 많이 잡아먹거나 방전이 될 것 같으면 알아서 셧다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차단해서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소음을 딱 들어보면 어때요?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요. 조용합니다. 이게 바로 RP쿨 제품의 큰 장점이죠. 이거 되게 시끄러우면은 사용 못해요. 트렁크에 넣는 그냥 돌아가 봐요. 이거 얼마나 시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시원하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좋아, 제품 좋은 거 알아, 가격이 얼마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118.66달러예요 그게 정가거든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세일이 들어가야죠. 구매 자동 세이브 할인이 들어갑니다. 요게 16달러가 들어가요. 그냥 자동으로 16달러가 할인이 되고요. 또 우파 TV 전용 코드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전용 코드라고 우파 11을 쓰면요 22달러가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려 할인이 다 적용되면 80.66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118.66달러를 80.66달러에 살 수 있다. 그럼 얼마냐면 한 15만원, 16만원에 살 수 있는 제품을 10만원에 살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 이동식 냉장고 30리터를 10만원에 사면은 사실 이거 이 가격을 못 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 이것도 사실 싼데 IBK 마스터카드가 있는 분들 있죠. 이분은 70.6달러에 살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싸? 이게 거주 준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사두 후에 안 한다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제품도 원래 사이트에는 7일 배송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또 특별 이번 기간으로 5일 안에 무료 배송입니다. 이것도 크죠. 이거 무료 배송이에요. 무료 배송. 자, 두 번째 제품. 아, 이것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저희 요즘,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카플레이 제품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요게 함정이 뭐가 있냐면, 카플레이 기능이 탑재가 돼야지, 유선을 무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카플레이 기능이 없는 차들, 혹은, 이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차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파님 보고 이거 그 안드로이드 오토 제품 샀는데 제 차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보통 10여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냐 해서 제가 그때 이거 회사 잘 얘기해가지고 환불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 안드로이드 오토 앱 카플레이가 있는데 이걸 유선으로 해서 무선으로 바꾸는 분들이 아니라 애초에 카플레이 기능이 없는 분들 대상이에요.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 제품이에요. 요거 아마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플레이 기능이 없는 차들에게 디스플레이를 그냥 안에 그냥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오래된 수입차들 있죠. 보통 카플레이 기능 없어요. 거기에 이걸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T20이라고 하는 제품명으로 국내 엄청 수입 많이 됐거든요. 지금도 한 1-20만 원 정도에 치면은 바로 나와요. 실제로 지금 아직도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거기서 엄선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T30이에요. 지금 네이버나 어디서 파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윗등급이죠. 그러니까 요거 동글이나 요거 제품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 제품 살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작동 느리고 반응 소리 구리면은 이거 사나마나예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AS가 안 되면 큰일인데 이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것도 상담을 통해서 AS까지 책임져 줍니다. 식어잭이 있는데 이거 식어잭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고요. 저는 이거 사실 딱 보면서 소름 돋았습니다. 반응도 빠르죠. 안드로이드 12 이거 제일 최신이에요. 자,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어때요? 속도 엄청 빠르죠. 이게 진짜 엄청 빠른 거예요. 커다란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연결을 제가 안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데 데이터 연결을 하면은 유튜브부터 OTT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놨거든요. 보면은 반응 속도 봐요. 이거 진짜 빠른 겁니다. 해상도 속도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거죠. 자 그리고 팀앱 이거 봐봐요. 길 안내부터 속도까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자 내가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와 이거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이거는 진짜 꿀 아이템입니다. 이거 진짜 꿀이에요. 꿀. 가격도 미쳤습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79.14였어요 그리고 구매 앤 세이브 자동 할인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워낙 인기도 많고 그냥 $79.14 자체가 사실 싸요.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구매 마일리지 할인은 없는데 또 그랑 또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아까 우파 11, 우파 11이었죠. 얘는 우파 22로 하면 $15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62.14 얼마일까요? 7만원, 8만원 정도면 5일 배송으로 무료로 오고요. 5일이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토스페이 쓰는 사람들은 $55.14 야 $55.14면 7만원이 조금 넘어가나?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입이 침이 튀게 얘기하냐면 요거 똑같이 T30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이제 똑같은 건데 16만원 20만원 이렇게 파는 데 있어요. 게다가 얘는 배송비 무료도 아닙니다. 배송비까지 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광구제에는 5일 무료 배송에 얘 $55.16면은 그냥 거저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반값보다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와 이 가격에 만난다 그러면 바로 해야죠. 제가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미쳤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시간 없습니다. 이거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무선 광택기예요. 아 진짜 알차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전 광군제 때 무선 광택기 가져왔다가 진짜 그거 한 5분컷 됐나? 그냥 순식간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무 제품이나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냥 대충 갖고 와서 야 문차나 아무나 갖고 와라 이러면은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결국 이게 혜택인데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선에 엄선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 있습니다. 베이스 어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이거 후기 다 봤는데 선물용으로 엄청나게 나가요.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무선 광택기가 도대체 뭐가 필요가 있나, 이거 도대체 뭘 필요해, 내가 이거 뭐 광택 매길 것도 아닌데 이거 필요하겠어 하는데 진짜 있으면요 정말 거짓말하고 개편해요. 왜냐면 사람이 이제 주행하다 보면은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유마 꼈을 때 여러분들 비만이 오면요 이게 막 와이퍼를 작동하는데 기름 때낀 것처럼 막 소리 뭐 부부부 부부부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뿌옇게 해가지고 와이퍼를 했는데도 물기가 안 지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보통 유막 때문에 그래요. 그 유막 제거제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문질러야 돼요. 스펀지로 문질러야 되는데 손 아픕니다. 광택기 하나 있으면은 그냥 뿌렸다가 이거 징 하고 하면은 그냥 바로 지워져요. 실제 저번 광군제 때 5분 컷 선물용으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가볍고 요거 꾹 누르면 작동하거든요. 소음이 정말 조용해요. 진동도 센 편이 아니라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되게 편한 거죠. 게다가 충전은 C타입으로 충전까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충전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무난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막 제거도 되고 왁스 같은 거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고체 왁스 같은 거 이렇게 묻힌 다음에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바르면은 그 세차장이나 이런 셀프세차장 가면은 완전 인싸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는 바로 그런 꿀 아이템입니다. 이거 선물용으로 너무 좋아요. 진짜 강추예요. 그리고 이거 패드도 이렇게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얘가 원래 베이스어스 이 무선 광택기가 $30.9예요 그냥 뭐 이 $30.9 자체도 얼마 이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이거 자동 할인이거든요. 사면 자동으로 된 할인 4달러 들어가고요. 우파 코드 33 바로 $6가 추가 할인이 됩니다. 우파 33 크리에이터 코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 $4랑 우파 크리에이터 $6 그럼 얼마예요? $10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20.9에
요 무선 광택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20.9달러면은 거의 3만 원이 채 안 되는 3만 원 언저리에 5일 무료 배송으로 바로 오는 거예요. 아, 솔직히 선물용으로 이거 누가 봐도 비싸 보이지 않아요? 10몇만 원 해 보여요. 근데 이거를 3만 원에 이거 어디 가서 삽니까? 이거 3만 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못 사요. 직구면 오래 걸리는데 5일 안에 옵니다. 5일 안에 무료 배송이에요. 자, 네 번째 제품은 바로 무선 고압 세척기입니다. 딱 일단 뭔가 보면은 이거 그냥 세차장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기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물 뿌려서 식물이라든지 나무에 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뭘 세척을 해야 돼. 자전거, 자동차도 세척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물을 필요했을 때 있잖아요. 이때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노즐 6가지, 여기 15% 그리고 25% 그 다음에 40% 요거는 이제 일자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샤워기처럼 나가는 거, 일자로 세게 나가는 거. 수압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수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세척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제품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봤을 때 이거 누가 세척하겠냐 누가 세척하겠냐 했지만, 이거 저번에 그때 광군제 때 요거 1시간도 안 되게 100개 컷 끝막 끝났습니다. 100개 컷 됐어요.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요거 선착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가격이 38.35달러예요 그럼 거의 한 5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살짝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게 또 구매 세이브가 4달러 할인이 되고요. 크리에이터 할인,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파44를 입력을 하면 놀라지 마세요, 7달러 할인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4달러에 7달러 할인이니까 7달러가 합치면 11달러가 할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27.35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 무선 고압 세척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일생생활에 엄청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 제품 이제 기대되지 않아요? 좀 더 나 너무 좋네. 저도 솔직히 제품 고르면서 야 재밌다 이거 이 생각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베이스어스 공기 주입기. 일교차가 클 때는 타이어 공기압이 수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면 어쩔 수 없이 공기압이 빠져요. 근데 이 공기압이 빠져 있는데 이것도 맨날 카센터 가가지고 공기 충전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지만 5,000원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솔찬히 모으면 돈 꽤 많이 들어가요. 게다가 5,000원 낸다 그래도 이거 그 센터 가면은 카센터 가면은 싫어해요. 왜 왔냐, 돈도 안 되고 번거롭기만 하고. 야, 이런데 여기에서 공기 주입기 하나 딱 가지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이거 센스 만점이죠. 베이스 이 공기 주입기는요, 일단 가볍잖아, 심플하잖아요. 그냥 차 안에 그냥 옆에 도어 포켓 안에 집어넣고 있다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 밝은 곳에 있어서 이게 라이트가 굳이 필요 없지만 밖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공기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불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꾹 누르면 이렇게 약간 비상등처럼 점등 방식으로 바뀝니다. 뭔가 내가 긴급할 때 알려주는 거지. 나 지금 구해줘요, 구해주세요, help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M 버튼 누르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공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게 세 모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꼭 하나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진짜. 자, 가격이 너무 좋아요. 원래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서 이 베이스 어스의 공기 주입기가 16.8달러예요 구매 세이브 할인은 사실 없고요. 우파 55를 입력을 하면 5달러 5니까 5달러 그러면 11.8달러 15,000원이 안 되는 금액의 공기 주입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죠. 솔직히 이 가격에 어떻게 사요 이거? 이거 안 사면 바보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가져온 제품들은 자동차에 써도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쓰기 굉장히 편한 제품들로만 엄선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요 제품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 그냥 시거잭에 연결한 다음에 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공기 주입기예요. 뭐야, 야, 너 바로 앞전에 공기 주입기 가져왔는데 무슨 또 공기 주입기야?
얘는 그냥 평범한 공기 주입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르죠? 이게 뭐예요? 점프 스타터예요. 점프 스타터. 이 점프 스타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필수예요. 필수. 이게 방전되고 막 이러면 이거 보험사 부르고 왔다 갔다 번거롭잖아요. 점프 스타터 하나 있으면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기 주입기로도 쓸 수 있고요. 더 재밌는 게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추운 날에 이제 금방 또 추워져요. 이게 추우면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차들은 방전이 금방 납니다. 그러면 또 보험사 출동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고 불편하잖아요. 이 점프 스타터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물려주면 돼요. 그리고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는 여기,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제품은 마이너스는 저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딱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 걸면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 간단한 거 하면은 방전 걱정은 끝난다. 아, 뭐 와가지고 차 갖고 와가지고 점프선 연결해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요. 그리고 이거 충전하는 거 C타입으로 충전하면은 보조 배터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일단 마지막 제품 가격이 가장 궁금하죠. 원래 가격이 56.09달러인데 구매 앤 세이브 자동 할인이 8달러 들어가고요. 크리에이터 한정 할인 코드 우파66 입력하면 10달러 추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특별 할인가 38.09달러에 구매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화끈하게 10달러 해주는 거죠. 38.09달러면 대충 한 5만원 정도면은 방전에서 그냥 해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 5일 무료 배송을 했잖아요. 이 제품만 특별하게, 좀 특이하게 10일에서 14일 정도 배송이 조금 있다는 거. 그것만 빼면은 완벽하다는 거. 가격 기가 막히죠? 이거 갖고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여섯까지 어때요? 와, 이거 구성 알찬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만 구성을 했어요. 뭔가 자동차에 한정되면은 쓰기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너무 한정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생활하다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제품들로만 알차게 구성을 했고요. 기존 가격도 괜찮고 기존에 인기 있는 제품들로 미친 할인으로 지금 어디 사서 하든 전국 최저가, 당장 사서 갖다 팔아도 돈 벌 수 있는 거, 이런 미친 구성 갖고 왔습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할인 적용 순서가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이벤트 세일가 확인하시고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스토어 할인 쿠폰과 코드를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더 할인이 쭉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파 TV 크리에이터 할인, 요거 꿀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제 확인을 누르면은 확인이 되는 거죠. 결제 할인은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벤트 코드 오픈 시부터 한정 물량이 완판되면 이벤트가 조기 종료돼요. 다만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일부 주문 취소되는 물량이나 미결제되는 경우 쿠폰이 다시 풀리니까 선착순으로 구매 못하신 분들 일정 시간 이후 혹은 다음날 코드 다시 한번 입력해보면 의외로 득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구매 세이브 자동 할인은 모바일 사이트에서 구매 적용이 이제 불안정한 이슈가 있어서 미리 앱을 설치하든지 PC를 통해서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배송 시간 관련해가지고 옵션 선택하면 7일 배송으로 원래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 7일 배송이 됩니다. 광군제 때 출고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배송 지연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직구하는 경우에는 단점이 AS나 CS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통해서 인스타로 이제 DM을 주시면 요것도 CS부터 제품 하자 있으면은 다 CS 되니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솔직히 이번에 소름이 돋았던 게 뭔지 알아요? 11월 달 광군제잖아요. 사실 이게 축제거든요. 근데 럭키박스를 진행합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11만 개 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을 구매하면은 럭키박스가 나와요. 그럼 보통, 야, 아, 2,000원이면 야, 싸구려 제품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억 상당의 11만 개 개수 제한으로 상품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아이폰 15 프로, 아이패드 10 프로, 그 다음에 에어팟 프로, 샤넬 립스틱까지. 이거는 솔직히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선착순이에요. 11만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동나지 않을까. 아, 이 준비 많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면은 확실히 한국 시장을 신경 쓰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K 베뉴라는 아이콘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뭐 있어요?
야, 깨끗한 나라, 애경, 페브리즈 이런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요거를 한국 현지에서 배송을 하고요. 플랫폼으로 15% 할인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용품까지도 한국에서 배송을 해주고 게다가 최대 15% 할인 쿠폰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직구 말고도 아, 내가 생활용품 사야 되는데 아, 뭔가 조금 더 할인돼서 살만한 게 뭐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로 가면은 K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거 말고도 알리익스프레스로 가면요 이 광군제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싸게 팔아요. 그래서 이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믿고 진행할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이벤트 미쳤습니다. 저도 가서 사러 갈게요. 아 이거는 솔직히 내 진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솔직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늦지 마십시오. 이 영상 여기까지 보는 동안 아직 하나도 안 샀다? 다 나갔습니다. 장담하는데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클릭이 결국에는 돈 번다는 거. 이거 진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고민은 여러분들의 배송을 늦출 뿐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